저희가 사생결단 속풀이 상담소로 한번 해볼 텐데 요거 진짜 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진짜 네. 고민했던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뭔가 밝히고 싶다고 저희 속풀이 상담소에 문을 두드린 분이 계신데 오늘 주인공을 먼저 모시고 난 다음에 네. 예, 사건 개요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속풀이 상담소 주인공분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한정혁 씨의 남편 이용진 대표십니다. 저희 남편은 5살이 저보다 어리고요. 문 닫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요. 굉장히 스윗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데 눈빛이 내가 아니야. 골프하고 그리고 술, 거짓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한테 몇 번 들킨 적이 있었어요. 이용진 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자리.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 들었습니다. 저랑도 눈을 좀 마주치는 걸로. 네. 자기소개부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수 한석영 씨의 남편 이용진입니다. 딱 외모 보니까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다 오해서 온 감이죠. 아니 이제 진짜 직접 상담소 그 신청하신 이유가? 아 저는 이제 석영 씨가 늘상 그 뭐 여자 문제 뭐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쵸, 사실 저는 그게 전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하려고. 아 예. 예. 전체적인 그 이제 약간의 불만과 서운함은 집에 오면 다른데 밖에 나가면 모든 남녀 모두에게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친절하다는 것보다도 너무 좀 말씀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이제 제작자 매니저로서 예, 예. 한세윤 씨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예. 내가 저 먼저 제가 얼굴이다. 숙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아, 한석영 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스맨이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제가 석영 씨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매니저가 대표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제가 오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조금 나도 내 개인적인 걸 좀 만족을 한 적도 있긴 하죠, 사실. 어떤? 그냥 없는데요? 뭔 소리야? 아예 없어요. 늘 웃고 다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모든 게 비즈니스다. 뭐 비즈 다 비즈니스. 아니 골프 치면 좀 놀러 가는 것 같기도 골프, 하고. 골프 비즈니스를 굳이 이제 그 골프를 해서 새벽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제 네,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 한올만 돌면 아니죠, 이제 좀 전화기 꺼지고. 아니요, 저 사실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죠. 제 입장에서 선의의 거짓말. 어디가 선일까요? 예. 그러니까 어디가 선일까요? 예. 그러니까 좀 어디가 선일까요? 전화기 취조하죠. 취조하는 시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예. 이제 골프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파트의 사람들을 늘상 만나니까 저도 생각지 못한 골프 약속이 많아. 갑자기 막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한테는 계속 골프 간다는 말을 못하니까 뭐 하루는 뭐 지방 갔다 온다 뭐는 뭐 한다 그러니까 건너뛰기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놓고 그냥 아 오늘은 이제 술을 그 이용진 씨 그 외국 사건은 정말 컸어요. 그 외국 사건은 정말 컸어요. 외국 사건? 내가 그때는 내가 법원 갈 뻔했잖아요. 내가 외국 사건. 그러니까 골프랑 외국.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방을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우리는 대화를 통보식으로 받으니까 우리는 집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내일 하고 모레 2박 3일로 지방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일 때문이다. 아 이게 지방에는 라디오 PD들이나 작가님들이랑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딱 해서 경비도 좀 마련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게 챙겨드리고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좀 출장 여보 잘 좀 갔다 와. 이번 음반 떠야 돼. 뭐 이거 팔집인데 이게 나왔는지 말인데 하면 안 돼. 빨리 이게 잘 좀 떠야 돼. 이렇게 딱 보내드렸는데 네? 어떤 저기 잘 친한 매니저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주 날씨 좋고 아주 좋았다 그날이야. 아 역시 물이 다르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 가도 그래서 왜 했더니 아 우리 잘 갔다 왔어요 영수 알고 계시죠? 어떡해. 그 앞에서는 이제 남편 얼굴도 그럴까 봐 아유 그럼 잘 갔다 왔지 아유 그럼 그 이거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이때 알면서도 아, 숨기지 아직까지 아, 얘기 안 응. 네. 아, 지금... 안 했는데 중간에 한참 지나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난 5년이요?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세상에 그때 외국에 가 있더라고 그때 외국에 그러니까, 세상에 골프채를 들고 아, 외국, 예. 어디? 이제 그 있잖아 이제 태국에 어디? 이제 예. 태국이지 뭐 지방에 뭐 이제 지방 이제 그 아, 나 왜 이렇게 아니 무슨 5년 동안이나 얘기를 안 해? 한 저희가 한 아 그냥 지나가려고 세 팀이 이제 태국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와이프한테는 내가 외국 나간다고 말하긴 뭐하여서 그냥 지방에 간다 그냥 그건 순수히 놀러 간 거였으니까 아니요 아니, 그것도 다 PD들이랑 다른 뭐 또 연관이, 네, 예, 연관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아니 얘기하면 안 가라고 아니요, 할 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성분들은 참 오해가 뭐냐면 아니 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제가 얘기 왜 그러냐면 남자 입장에서 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누구끼리 가 남자끼리 간다 그러면 그럼 오해를 할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 우리 진짜 오해 살 일 하지 말고 삽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해 살 일 용진 씨는 할 말이 없어 용진 씨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불리하죠 저희가 정말이 원래 50대 50이었는데 80대 20으로 바뀌었어요 20대 20 지금 차라리 혼자 싸우시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골프 치고 저녁을 먹고 여성 숙소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네. 저녁에 이제 일부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술을 나는 먹게, 아닌데 일부가 네, 나가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일행한테 전화 와서 나오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숙소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전화를 딱 꺼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가 술 먹고 다시 들어와서 자요. 나갔네.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자멸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있었던 일이야. 대신 그런 거 있었다. 네.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그 석윤 씨가 나중에 지나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사실은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안 봐요, 그. 안 봐. 그 눈치 없는 후배를 뭐하러 키워? 안 볼만하다.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이게 이제 배려가 서로 있어서 그쵸. 좀 이해를 어느 정도는 남편을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안에서 일을 하지만 바깥 일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이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네. 그게 진짜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 치러 간다고 얘기를 해주면 믿잖아요. 네. 근데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하거든요. 아,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니, 전화기 커서 전화기 커서. 아니야,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아니, 선의의 거짓말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누구랑 술을 먹으러 간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 누구를 위한 선의야. 내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저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뭐 마음이 쪼잔하고 뭐 다 이해 안 하고 이럴 거라고 자, 얘기를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배짱이 더 있고 더 넓어요. 아니, 아니 사람마다 틀려고는 사람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이혼하든가 아니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고 된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한석영 마담님이 이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사실 여기 오신 건 해명도 있지만. 그 이제 아내한테 갖고 있는 좀 다른 불만도 있으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자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다음만 있을 수는 없죠. 큰 불만은 아니고요. 네. 큰 건 아니고. 솔직히 이제 그 서경 씨가 늘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좀 집안의 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왜 다 자기 혼자 짊어져야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왕이라고 맞아 그 얘기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잘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제가 항상 다 왜냐면 제가 항상 다 지켜보잖아요. 또 아들 문제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저 스스로가 판단했다가 나중에 이제 태경 씨가 뭔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평상시에 제가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몸에 다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경 씨는 말을 해야 우리 여자들은 표현을 해주는 걸 맞아. 좋아해요. 말 꼭 말해야지 되냐? 말해야 선생님 남자들도 표현해주는 걸 좋아해요. 여자들도 표현 좀 안 하세요. 뭔가 말을 해야 하나. 그 말로 아까 약간 대화가 통보식이라고 말씀하셨죠. 통보식보다도 서경 씨는 이제 저하고는 이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 표현을 해요. 사실 저도 대화를 서경 씨하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의 어떤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틀리다 보니 좀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안 싸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심고심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쓱 말을 꺼내려고 딱 던지면은 또 돌아오는 게 또
어때? 좀 이렇게 날카로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옆집에 그 잘 가는 식당 있잖아. 거기 주방 아줌마 그 톤으로 날 좀 해달라고 나를. 아, 거기 주방 아줌마 그 톤으로 날 좀 해달라고 나를. 아, 그게 우리가 할 때 주방 아주머니한테는 어떻게 수입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죠. 어, 이모님, 이모님, 저희 어, 그 볶음 좀 주세요. 그래야지 좀 잘 나오고 그러는 거지. 뭐 이 표정이 차라리 이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모라고 이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모라고 이모. 좀 맛있게 해주세요. 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살면서 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24년째 부부싸움을 저녁에 하잖아요. 친정을 한 번 못 가봤어요. 어떻게 가? 비행기 표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번 못 가봐서 어느 순간 숨이 막혀, 숨이. 되게 잘 들어주실 것 같은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나온다는 게 너무 따라하고 싶었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어떤 게 고친 게 나오는지 난 상상이 안 된다. 어. 아니 뭐 어쨌든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속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완전히 좀 대화가 안 되고. 놀래신다고 하니까. 아,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은 남편분은 그렇게 큰 불만이 없으시고 그렇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들었다면 하겠네. 예. 아니 근데 지금 두 분은 솔직히 이제는 근데 보니까 완전 치열하게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괜찮은 상황 네. 아닙니까? 예. 아,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좀 위험한 상황이 생겨.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생겨.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다 있어요.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두 분이 다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런 걸 보통 이제 성격 차이라고 우리는 성격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는 좀 단계가 있어요. 발전 단계, 진행 단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좋아요. 두 분이 그냥 좋아. 처음 만났을 때. 좋아서 만났지.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나쁜 것도 다 좋아 보여요. 뭐 여자한테 뭐 인기가 많으면 내 남자친구 잘났네 이러면서 다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눈에 거슬려요. 결혼하고 나서. 네,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좋게 얘기하죠.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그럼 남편도 들어요. 아,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근데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요구해요. 강요하고 왜 안 바꾸냐.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본인한테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한성현 선생님처럼. 해도 안 돼. 이 사람 말하면 나만 짜증나. 그러니까 남처럼 대하자. 그냥 말하지 말자. 그 단계인데? 지금 이 단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이제 분노가 차올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내 인생 뭐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들어보면 한 3.5, 4단계? 그러니까 좀 위험한 단계이긴 하죠. 그래서 두 분이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관심 단계에서 그냥 놓으시면 분명히 분노 단계가 올 거예요. 병원에 가. 네. 아, 이게 지금 해결책이 아니었구나.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었구나. 네. 근데도 저희는 그나마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이제 터득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감사해요.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결혼이 생활 25년. 칭찬인 거죠? 아, 칭찬. 네. 아, 요즘에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미안해. 왜냐면 저 사람도 한석영이라는 남편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지, 힘들어. 이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이만큼 지나왔고 그리고 저 부부가 그렇잖아요. 나쁜 것만 집중하지 않지만 좋은 거 반드시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착해. 아, 또 이렇게 또 착해. 착해. 얼굴이 착해. 예전에 거절을 했잖아요. 좀 따뜻하게 잘해주고 말도 좀 예쁘게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손도 잡고 같이 외출도 하고 사랑한다 손잡고 이런 거 정말 잘해요. 그래요? 진짜? 아니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거야? 근데 뭘 안 해주는 거야? 봐봐요. 그게 최고. 뭘 안 해줘요?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남자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누군가들은 있어요. 사람마다 감정, 얘기 소리가 선이 다른 것 같아. 한솔이 형 씨, 네?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애정 표현은 있었다는 아, 그래서 살아요. 회심사시네요. 달콤한 목소리 네, 가지시는 그런 걸로. 그런 분들의 아내분들은 거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저도 그래, 아니 근데 거기에다가 손잡아줘 사랑해 거기다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떻게 어디가 더 괜찮아 네. 이렇게 조금만 플러스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서경 씨가 갱년기 때는 사실은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서경 씨는 갱년기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갱년기 그냥 멀쩡해 보이고 나는 사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갱년기라고 뭐... 피를 흘리진 않으니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안 왔으니까 또 누나보다 어리고 네, 앞으로는 제가 더 서영 씨를 위해서 아무튼 착하신 제가 누나를 위해서 잘 나오셨네요. 누나라고 해주세요. 네, 네, 네. 아니 오늘 동침에 잘 나오셨어요. 아유, 이제 그런 것도 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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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좀 더 생각하고 다정하게 네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참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분만 해도 참 착하신 분. 이제 우리가 한상미 씨를 화면에서 보면 늘 뒤에 있는 이용진 씨를 떠올릴 것 같아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진 씨였습니다. 한상미 씨만큼. 자, 부부끼리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 저희 동치미에서 이렇게 성풀이 상담소에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동치미 게시판에 꼭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